안녕하세요. 감귤 오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레서블 S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어드레서블 S 시스템은 파일을 쉽게 로드하는 방법이고 주소를 이용해서 쉽게 에셋 번들을 사용하는 일종의 툴 또는 도구 또는 함수 뭐 등등이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키보드 같은 게 있다면 이런 키보드가 있다면 이거를 연결하는 조이스틱이 되겠죠?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이런 조이스틱을 어드레서블 시스템이라 하고, 이런 키보드를 에셋번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존의 에셋번들 시스템 위에서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씌워놓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일을 로드할 때 이런 에셋번들이나 어드레서블 시스템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이 리소스 시스템인데, 이 리소스 폴더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그냥 코드 한 줄로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이름만 치면 되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불러올 수 있는데 단점은 이 친구가 이제 패키징을 할때 모두 빌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빌드 사이즈가 커지고 앱 시작 시간이 빌드 사이즈가 커지니까 당연히 함께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이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드에서 이름으로 비교를 하니까 이름을 변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리소스 폴더 자체는 유니티에서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에셋 번들 시스템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번들이라는 이제 묶음 단위로 만들어서 내가 안쓸 때는 그냥 저장 공간에 놔뒀다가 내가 쓸 때만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단점은 일단 어렵고요. 하드코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학습이 많이 필요하고 종속성의 문제가 물론 어드레서블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라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종속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자면 종속성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에셋 번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파일이 하나 있고 이런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에셋 번들로 이렇게 만들고 이 친구도 에셋 번들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두 친구가 각각 공유하는 뭐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이라고 할게요. 이런 머티리얼을 똑같이 에셋 번들에 포함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 친구를 갖고 있고 이 친구도 이 친구를 가지고 있죠. 이때 친구가 만약에 빌드를 해요. 번들로 빌드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친구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이 번들을 불러와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한테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게 필요도 없는데 각각 두 개나 생겨버린 거죠. 각각 한 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파일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파일이 각각 생긴 문제를 종속성 문제라고 합니다. 종속성이 불러오는 문제죠.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자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드레서블을 사용해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써보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프로젝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2019.3.0 베타 12 버전이고요. 2018.LTS 버전을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19.2 버전을 쓰셔도 괜찮은데 실제 프로젝트에 애초에 지금 어드레서블을 쓰시는 거는 조금 비추를 드려요. 왜냐면은 버그가 많아서 그래서 조금 연습한다는 셈 치고 사용하시려면 이런 베타 버전을 사용하셔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월 패키지를 눌러서 보시면 어드레서블이 있죠. 우리는 이 친구를 설치해주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설치가 완료됐죠? 그러면 제대로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충 아무데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 이 DLL이 제대로 포함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죠? 실제로 사용도 되는지. 잘 되네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어드레서블 에셋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준비는 모두 마쳤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귤 오렌지였습니다.